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 9월 셋째 주 YBS 뉴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달 동안 개최됐던 2006 하계성회 결산 감사 예배 현장을 보도합니다. 부산 풍성환교회 부흥성회 현장을 살펴봅니다. 기획특집 현장 속으로 오늘은 새벽 예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두달 동안의 하계성회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를 감사하기 위해 하계성회 결산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김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무대와 넘치는 기교에 주님을 향한 마음까지 더해진 특별 찬양은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모든 교인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윤석전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찬양의 마지막 순서는 장년 성가대와 청년 성가대가 하나 되어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이번 충성을 통해서 정말 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매번 충성 갈 때마다 들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됐고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을 저는 이미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이 감사 예배에 감회가 새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힘돌산 수양관에서 밤낮 없이 기쁨으로 충성한 성도들입니다. 헌금송을 부른 성회 접수실 식구들 또한 지난 두 달 동안 성회 접수를 맡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2006년 하계 성회를 통해서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계 성회를 통해서 수많은 질병에 고침받고 또 수많은 영혼들이 사는 현장에 우리를 써주신 하나님께 더없는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직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은 첫째 우리 교회가 받을 것이요 두 번째는 여기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누릴 것입니다. 아멘. 이들 모두의 충성은 하계성의 성공의 밑거름이었습니다. 성령이 일하는 절정의 시간 하계성의 감사 예배 현장에서 YBS 뉴스 김성식입니다. 김성곤 목사가 시무하는 부산 풍성환교회 부흥성회가 단독 강사 윤석전 목사의 설교로 2박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풍성환교회가 비전센터 입당을 기념해 말씀 축제를 열었습니다. 9월 셋째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된 이 부흥성회는 단독 강사 윤석전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매 시간 이어진 성도들의 사모함으로 그 뜨거운 열기가 더했습니다. 3일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 모태 신앙을 자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신앙적인 부분에서나 갈급함도 있었고 너무나 이렇게 좀 뭐지 단조로운 도전 받지 못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렇게 연세중앙교회 섬기시는 자매님들 모습 보면서 간증하시는 선생님들 모습 보면서 되게 많이 은혜가 되고 젊은 청년의 때인데 정말 저렇게 기도하니까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제가 믿게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으며 기쁨을 감추지 못한 성도들은 감사의 눈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윤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연세중앙교회 모든 팀들이 너무나 예수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에서부터 이 부흥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일이 없을 정도로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도 이처럼 섬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연세중앙교회 그리고 윤석전 목사님 정말 너무나 존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위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풍성한 교회가 앞으로도 한국 교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셀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YBS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찬송했던 다윗의 생애는 형통하였으며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기획특집 현장 속으로 오늘은 새벽 예배 현장입니다.
신령한 축복의 기회, 그 현장을 권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5시, 새벽을 여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부천에 사는 이혜진 성도는 새벽마다 직접 차를 운전해 교회에 옵니다. 아, 임신하기 전부터 새벽 예배 나오긴 했는데 이제 임신하고 중간부터는 힘들어서 못 나오다가 아기 낳고는 아기를 통해서 기도할 제목고리 주시고 새벽 예배 참여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자녀가 넷이나 되는 이경혜 집사 역시 매일 아침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깨워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데려다니다가 포기를 했어요. 가고 많이 내가 힘들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왜 애들 자는데 데리고 다니냐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한편 애나 아빠가 이러더라고. 아이들 영혼도 하나님 불려주는데 네가 왜 함부로 생각하냐고. 옷도 입히는 것도 나지만 하나님이 애들 데리고 가서 은혜받게 해야지 그 영혼도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빠짐없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조감래 형제는 새벽 예배를 마치면 곧 연희동에 위치한 회사로 향합니다. 네, 제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좀 육체적인 간구도 많이 구하려고 했지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육체적인 것보다 내 영혼이 살아야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은혜되니까 직장 내에서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짜증과 불평들이 없어졌습니다. 환경은 다르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YBS 뉴스 권한합니다. 그 밖에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그리고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 국민대회가 9월 첫째 주 토요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연세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충신교회 등 수도권 주요 교회 성도들과 일반 시민단체 7만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는 사학법 개정과 작통권 환수 논의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흥사연수원은 연세중앙교회에서 제31기 가을학기 개강예배 및 부흥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날 예배의 설교는 대표이장 윤석준 목사가 맡았습니다. 매주 월요일 힌두산 수양관에서 열리는 실천목회연구원 사무대학이 가을학기 개강을 맞이했습니다. 신학박사 권혁봉, 박세은 교수가 강의하는 평신도 성경대학 가을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청년회가 주관하는 예비 리더자 학교가 개최됐습니다. 여러 강사진의 설교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는 이 강의를 통해 2007년 청년회의 부흥을 기대합니다. 실업인 선교회가 주관하는 실업인 열린 예배가 9월 셋째 주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사업을 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이 자리는 복음사역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일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구로구 교회 발기인 예배가 9월 셋째 주 토요일 연세중앙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구로구 교회 연합으로 열린 이 예배는 윤석전 목사가 환영사를 맡았으며 구로구의 여러 목회자들이 참석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전하는 소식입니다. 한국 선교 117년, 교단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침례교 부산 선교대회가
일어나라 침례교회여란 주제로 오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부산 KBS 홀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됩니다. 윤석준 목사와 미국 산호세 교회 조효훈 목사가 함께 설교를 맡은 이번 선교대회는 부산 지역 침례교 117개 교회가 연합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최상의 예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추석 축복 대성회가 10월 2일부터 7일까지 힌돌산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참석할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여 늘 자유로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